저희가 구글 검색에서 이제 마약을 판매한다는 글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광주광역시에 있는 한 중소기업 홈페이지에 게시판에 올라온 글로 확인이 됐고, 특정 외국 메신저를 설치를 하고, 이뭐 특정 아이들이 연락을 하면 자신과 대마초를 거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글이 지시하는 대로 메신저를 설치해서 이제 연락을 해보니까 대마초를 판매한다는 답변이 왔고, 그래서 특정 품종을 특정 가격에 그리고 장소까지 서울 강남역 인근으로 당일 배송해주겠다라는 답변이 와서 실제 거래 성사 단계까지 가서 아, 이것이 정말로 거래가 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폐업을 했는데 홈페이지만 남아있는 경우 아니면 단순하게 관리 소홀로 그러니까 아무도 관리하지 않고 방치된 경우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운영 주체 없이 방치된 게시판들을 저희가 확인을 해본 결과 뭐 마약 거래를 비롯해서 각종 개인정보라든지 아니면은 대포폰, 대포통장, 심지어는 뭐 독극물 이런 것들을 거래를 하는 글들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국내 인터넷 환경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항시 모니터링하는 곳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인데요. 그쪽 관계자 말로는 어쨌든 인터넷 공간이 너무나도 방대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끊임없이 이제 폐 사이트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일이 모니터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은 직접 단속을 하는 기관에서 만약에 불법 행위를 발견하고 이것이 이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게시글과 관련이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됐을 때 한해서 폐쇄 요청을 받으면 그 사이트 운영하는 업체에 연락을 해서 폐쇄를 해달라는 조치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거 말고 일반적으로 폐 게시판 자체를 모니터링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변을 했습니다.